예술에 대한 끈. 그걸 한 번도 놔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 예술 생각하고, 잘 때까지 예술 생각하고, 한 번도 그거를, 아, 예술 포기.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 제가 73년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1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뭐 3, 4월경에 이제 이건영 선생이 와가지고 ST에 어떻게 합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고 합류하게 됐죠. 입체미술이 그 당시에도 이제 풍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한번 상태성이라고는 입체미술을 제 2회전에, ST 2회전에 73년, 명동화랑 지하에서 했었고요. 3회전을 국립현대미술관, 에서 이제 맞이하게 됐고, 그 이후 이제 그 현대미술 워크숍까지 이제 ST에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개념이라고 하면 아주 천박한 미술이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입체 미술을 하던 사람들이 외치던 뭐 노자 장자라든지 뭐 이런 동양의 그런 깊은 사유를 대변하지 못하는 예술은 예술도 아닌 거죠,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경향에서 좀 벗어나보자, 미술이라는 것을.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개념적인 입장에서 미술을 한번 개진해보자. 그 당시에 이제 사회상 유신 정권에 의한 억압이라든지 또 언로의 단일 회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망, 절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를 한번 반추해 보려고 하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보려고 하는 태도를 한번 보여준 것이죠. 시사 문제를 다룬 거죠. 시사라고 하는 건 당대 현실을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74년에 이벤트도 보면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그걸 오려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통에다가 매일 하루에 이제 신문 하나를 갖다가 사가지고 와서 그걸 펴가지고 매일 가는 거예요. 그 오리고 또 갈고 오리고 또 갈고 굉장히 행위성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발상은 그 당시 작가 세계에서는 현대미술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서로의 어떤 스터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조절해 가는 상황에서 역사 앞에서 솔직하다는 것은 전혀 엉뚱한 발상이면서
아마 성능경이란 작가의 그 출발 지점, 어떤 기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74년에 73번 3년 남북 니콘을 샀어요. 사진은 보니까 내가 작업을 안 해도 돼요. 난 찍기만 하고 그 인화 같은 거 사진관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진의 퀄리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런 유통망에 대한 관심. 그런 유통에 사실 좀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저희 녹번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동네를 뺑 돌아가면서 찍은 사진. 검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가 핀트가 안 맞는 사진만이 할 수 있는 작업. 그다음에 손에다가 번호를 쓰는 거죠. 행위로서의 작업이고.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그 관심과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미학적,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극히 사소한 행위를 예술의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끌어들이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작가와 그 점이 구분되어진다고 그러죠. 수축과 팽창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몸을 굽혔다 피는 행위지만 그런 수축과 팽창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권력과 권력을 수용해야 되는 그 층, 그거에 대한 얘기가 돼요. 사실은 한국산 시멘트의 대일 수출이 늘어나자 조합에 가입된 각 업자를 통해 이 시멘트를 팔거나 사거나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70년대 했던 퍼포먼스가 그 씨앗이 돼서 신문 읽기라든지 그 돈세기라든지 사회 참여형적이고 뭐 좀 일상적이고 그런 것이 씨앗만 그때는 몇 개를 뿌린 거고 90년대부터 그게 이제 발화가 되는 시기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미술판의 유일한 잡지가 그 공간지인데 미술 잡지로서의 공간지의 의상은 뭐냐? 이걸 한번 질문해 보면서 이제 77년부터는 다시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 고고와 관계돼서 편집 권력에 대한 카운터 컬처적인 입장,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사회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사진과 신문이라는 그 고리에서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 게 77년대 특징과 관계였음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아마 유신 시대에 발언할 수 있는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를 도발적으로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감옥에 갇혀가고 어떤 제한이 강하게 있으니까 어떤 벽에 자기 몸을 부딪히듯이 그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신문에 그 사진을 다시 또 촬영을 해서 인화를 하고 거기다 또 이렇게 뭐 얼굴을 노랑색으로 가린다든가 현장 시리즈 사진 그거 보면 그걸 이렇게 사건 현장 같은 거 그런 거나 범죄 현장 신문에 보면 이렇게 그 기호가 있어요. 보는 방법을 제시하는 네. 사진으로서 그런 사진들만 모아 가지고 이제 작품을 하다가 말하자면 보는 신문 편집자가 보는 방법을 지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제시하는 방법,
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해체시키거나 그렇죠. 비틀거나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일방통행 시대잖아요. 정치 권력이 아주 거대해가지고 79년에 SC가 장가가서 81년도부터 아이들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4명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애들 기록으로 그 흔히 하는 부부가 찍어주는 사진을 내가 나도 했고 애들을 사진을 찍다 보니까 망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아 이거 예술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망친 사진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반 시스템적인 그런 작업을 한 거죠. 반 계통적인 것, 반 체계적인 것. 당크! 당크!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퍼포먼스 의식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사진이 아름답다. 망친 영화가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그 성능경 선생님의 풍자적이고 좀 정치적이면서도 비정치적인 그런 측면, 굉장히 장량기와 함께 그런 비판 정신에 함께 또 병치되고 있는 예술 세계를 나타내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그 망친 것이 더 아름답다는 그 측면이 바로 망친 사진이건 망친 퍼포먼스건 망친 영화건 바로 성능경 선생님의 그 예술 세계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망쳐진 사진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면으로 보면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더 또 인생에 있어서의 그 리얼리티를 획득한 사람일 수도 있다. 사진도 저는 그 마찬가지 생각해요. 말하자면 어떤 그 리얼리티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그 큰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친 사진이 더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능경 퍼포먼스 똑같다. 내 예술이 10번 본 사람은 10번 똑같이 볼지도 모르지만 그 중에는 반드시 새로운 다른 아이템이 하나 꼭 섞여 있고 행위의 콜라지를 통해서 의미의 의미가 있다면 의미에 증폭시키는 것 행위다. 일상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관객하고 아주 스스럼 없이 아주 순간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동세대 예술가이면서 항상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기보다는 약간 생각의 틈새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생각의 틈새.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 자체가 그렇잖아요. 뭔가 그 기존하는 예술이 할 수 없는 그 예술의 틈이 있어요. 그걸 하고 싶은 거죠. 퍼포먼스로. 나와 가족, 나와 사회 이런 그 모든 요소들에서 그 이분법적인 것을 탈피하는 것이 성농경 선생님의 어떤 미학적 출발점 같아요. 그런 삶과 어떤 예술의 일치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그런 작가. 조명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명받을 때는. 그런 점에서는 성경 선생의 어떤 그 작업의 독자성. 한 4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온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죠. 일상에서 하는 행위와 예술에서 하는 행위를 상호 호환함으로써 잠시나마 그 일체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술과 삶이 일치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잠시나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갖다 쓰는 거죠. 삶과 예술을 호환시킬 수 있는 그거. 그게 아주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